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 영자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총 1개동 2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한 대 100% 주차자리 확보가 되어 있어요. 또한 인천 2호선 검단 사거리역이 도보 10분이고요. 옆 근처에는 검단 먹거리타운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도보 10분 거리에 검단초등학교, 검단중학교, 마정고등학교가 있고요. 주변에 유치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차로 5분 거리에 검단도서관도 있고 주변에 공원이 너무 많아요. 산도 많고 공원도 많아서 문화생활 즐기기에도 굉장히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부 한번 보러 올라가실게요. 자, 이곳은 전실인데요. 오늘은 중문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자동문이거든요. 제가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열려서 미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동문으로 되어 있고 원치 않으시면 자동문 기능을 끄셔도 됩니다. 가능하시고 이쪽에 신발장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센스있게 가운데가 트여 있고요. 여기 거울로 되어 있어요. 향수나 시계 같은 자주 쓰는 물건들을 비치하시면 좋고요. 이쪽에 눌러서 여는 신발장으로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바닥에 튀는 주문, 뜬 주문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일괄 조등 버튼 위치해 있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동문 버튼이 있네요. 작은 방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작은 방인데 베란다가 있어요. 근데 베란다가 있는 방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수납장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쪽은 세탁실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굉장히 넓고요. 화이트 백열등이 아니라 약간 은은한 조명이라서 더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것 같아요. 바닥은 강마루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란다 사이즈 크죠? 이쪽에 수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실로 이용하시면 되고 보일러실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그냥 세탁실을 여기다 쓰시는 게 더 좋긴 할 것 같아요. 이쪽에 위에 빨래 건조대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문도 크네요. 일단 메인 화장실 먼저 보여드리고 갈게요. 메인 화장실 사이즈 너무 좋죠? 제가 좋아하는 샤워부스가 있어요. 센스가 있게 샤워부스 안쪽은 한 단차 낮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샤워를 하고 나서 물이 이쪽으로 올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청소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그리고 샤워, 세면대, 변기, 그리고 젠다이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거울장으로 넉넉한 수납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휴지거리도 들어가 있고요. 또한 여기 보시면 이거 좀 예쁜 것 같아요. 화장실 문 닫으면 그쵸. 이게 불이 꺼져 있으면 아 사람이 없구나 바로 들어가면 되고 불이 켜져 있으면 누가 있구나 하면 되겠죠? 근데 까먹고 불을 또 안 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쪽은 거실입니다. 거실 공간이 굉장히 깊어요. 이쪽에 벽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소파가 이게 한 5-6인용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끝에 자리가 엄청 많이 남죠? 사이즈가 엄청 길어요. 진짜 엄청 큰 소파가 로망이신 분들은 이 집이 딱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아트휠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트휠도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가운데 조명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창틀이 약간 우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좋은 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고양이나 강아지들 여기 올라가 있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반려동물이 없으시다면 선인장이나 화분 같은 거를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거 뭐죠? 실링팬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또 인테리어에 효과를 주고 있고 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간접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쁜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D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센스있게 아일랜드 식탁이 한 단차 낮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실제 식탁으로 사용하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정도 딱 적당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쪽에 가스레인지 쿡탑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인덕션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싱크볼도 사각 싱크볼 설치가 잘 되어 있고 전자레인지, 밥솥다이
그리고 안에 수납장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냉장고 자리가 있어요. 냉장고 양문형으로 넉넉하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등도 보시면 되게 센스있게 예쁜 등으로 딱 시공을 해놨어요. 예쁘죠?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이곳은 안방입니다. 안방도 굉장히 사이즈가 넓어요. 넓고 창문도 큼직하게 나와 있어서 채광도 좋고 위에 삼성 무풍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안방 화장실이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안방 화장실이 엄청 커요. 대박이죠? 샤워 부스만 없을 뿐이지 메인 화장실보다 더 깊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샤워 공간이어서 샤워 부스가 없더라도 물튀김 방지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젠다이 선반도 길쭉하게 들어가 있고요. 보통은 안방 화장실에는 이렇게 큰 거울장 설치를 안 하잖아요. 거울장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되게 층고가 높아요. 높아서 되게 넓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만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인데 사이즈가 앞에 세 번째 방이랑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녀 방으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안방 바로 앞이기 때문에 자녀가 가까운 방에 쓰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가 보시면 사이즈가 꽤 넓어요. 꽤 넓은데 보일러실이 없잖아요. 아예 그냥 넉넉한 창고로 쓰시면은 좋을 것 같고 자녀분들 장난감 수납하는 창고용으로 사용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곳은 주변에 보시는 산이 너무 경치가 좋죠. 주변이 산으로 되어 있어 공기가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이랑 20분밖에 안 걸려요. 교통편도 편리하고 또한 지하철도 도보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고 문의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해요. 2억대 중반이에요. 3룸인데 이렇게 넓은데 2억 중반입니다. 이 집이 궁금하시거나 이 주변에 비슷한 금액대 매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현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저는 지금까지 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